내 자식이다. 그죠. 또 내 네. 형제, 내 조카들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예, 좀 더 좀 참작해 주셨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그래도 영어로 뭐라고 포스탈 써 붙여놨으면은 물 이게 toys for that 타드 타즈 하면 예. 이게 뭔가 하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일본. 네. 그 이게 역사가 오래됐고 네. 또 이 그 산타 할아버지 포스터가 그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렇군요. 옛날에.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은 달아요. 원래 그 전에는 이 토저 포 탑 행사밖에 없었고 그다음부터 네. 나온 게 이제 그 레스와 타이어스 뭐 물건 걸고 캔 음식이고 그다음에 슬립 트레인에서 뭐 고르 뭐 컬렉션하고 그러는데 원조는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쓰레기를 놓는 그런 아주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아 주시기를. 한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주최하는 측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행동, 그런 행동을 참 그렇게 좀 실망하셨겠네요. 그죠? 자, 이 장난감이 모아지면요. 예. 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장난감 일단 모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 6일 날 해병대 송년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미 해병대 10분이 참석을 하세요. 네. 그때 이제 1차로 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12월 11일까지 모은 걸 또 2차로 그건 이제 그 창고 타코마 다운타운에 있는 네. 장난감 그 관리하는 창고가 있어요. 아. 거기 이제 미 해병대 자원봉사 세 사람, 그 경찰국에서 나온 세 사람. 경찰관도 이제 참관. 예, 타코마 경찰. 네. 물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여자 간수들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물건을 분류해서. 감옥에서 여자 수감자들이 와서. 예, 모범수들이 와서. 모범수들이. 예, 왜냐면 여자들이니까 아무래도 모성애를 발휘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어차피 가는 거니까. 의미가 있네요, 그죠? 예, 해마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 ROTC 고등학생들이 와서 봉사하고요. 아하. 예. 자, 그러면 이게 미국 해병 전우회가 이제 먼저 시작한 거니까 예. 그거에 따른 웹사이트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 있죠. 네, 웹사이트를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웹사이트는 이제 www.toysfortat.org입니다. 아, 네. 예. 자, 워싱턴주 해병 전후에 그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 해병대 웹사이트. 아, 미 해병대 예, 웹사이트. 예, 그냥 toysfortat만 치면은 구글에 치면 자동적으로 미 해병대 이게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toys 장난감입니다. 예. toys S 붙이시고요. for F O R 그다음에 toddler 약자입니다. TOTS까지 예. 붙여야 됩니다. toys.org를 찍으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못 적으신 분들은 최선 회장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되겠네요. 예, 예. 전화번호도 알려주시고요. 253-651-5976. 그 박스에도 그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253-651-5976. 예. 253-651-5976. 5976번. 혹시 좀 달리시는 분들, 못 적으신 분들은 라디안국 홍 PD 찾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의미 있는 행사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생활에 대해서 매년 예. 이 미국 해병대와 또 우리 한국 해병대가 함께 일을 해서 예.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해병들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예. 아울러 이제 우리 한인들의 이미지도 올라가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한인들이 이제 예, 예. 어른들은 저희가 이제 무숙자 봉사도 하지만 어른들은 네. 자기의 그 초이스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일을 하고 뭐 또 네. 애들은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동적으로 가난한 거고 고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들한테는 진짜 누가 선물을 주는 게 희박한데 네. 그렇다고 그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혜택을 주는데 그런 애들 또 교회를 못 가잖아요. 부모들이 맞아요. 가니까. 네. 그 이런 애들한테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영원 자문위원이 이제 우리 방송 듣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당부하는 말씀해 주세요. 네. 미국에 살면서 불우이웃을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네. 되는데 사실 미주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많은 봉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른은 자신의 실수나 사회 어떤 변화에 의해서 불우해지지만 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죄 없이 네. 네. 외롭게 성탄절이나 때 이렇게 아, 네. 땡스기빙이나 뭐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만약에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어른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한마디 우리 한인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사실 뭐 홈리스들 돕는 사역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아유, 그럼 네. 많죠. 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이게 소중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린애들 뭐 아장아장 되는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 얼마나 그게 그 어린이들 기쁘게 하고 가비는 네. 일인지 네. 한번 저 각 단체에서도 좀 함께 생각하시고 네. 단체별로 이렇게 그 장난감 기증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네. 네. 최선 회장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저는 뭐, 네. 여러분들이 뭐, 다, 제가 이걸 하면서 다 각 교회도 연락을 해봤는데, 네. 미리 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다 미리 해주시고, 이거는 안 하신 분들이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기존에 하신 분들은 다 하시니까, 네. 또 저희가 도움을 그분들한테는 원하진 않고,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참에 오늘 또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하나 사시면서 하나 사서 네. 거기에 드랍박스에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거는 누가 내가 줬다 이게 아니고 영수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희가 또 돈은 또 안 받아요. 네. 장난감을 그냥 집어넣어야지 돈을 또 안 받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누가 준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누가 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아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예. 모른다고 예. 그럴 정도로 예. 예. 네. 정말 연말에 뜻 있는 분들이 꼭 한번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히나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oys for Tots 우리 워싱턴 해병전우회에서 미국 해병전우회하고 함께 실시하는 이 공동 캠페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장난감을 새로 사셔서 H마트 각 지점으로 12월 11일까지 갖다 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절대로 쓰레기를 누르는 그런 야만인적인 행동들은 한인들은 안 하리라고 믿고요.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253-651-5976, 651-597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지금도 그 홈리스 사역은 계속하고 계시죠? 예, 9월 때까지 했고요. 네. 이번에는 예, 이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예, 요걸 끝나면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해병전우회 좀 뭐 이렇게 한인 단체에 꼭 참여하셔서 봉사활동 많이 해주시고 우리 권영훈 자문위원도 저희 라디오 한국 광복절 네, 행사 때 오셔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각 단체에서도 이렇게 행사 많이 할 적에 해병전우회한테 좀 요청 없으면 지원해 주시나요? 네, 그 단체 어느 단체든지 네. 그 행사가 그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하는 행사면 저희는 그냥 말없이 갑니다. 네, 말없이. 그래서, 예, 네. 우리 저 선배님들, 회원들이 이제 군복도 다 있고, 딱 준비돼 전화하면 가시니까요. 가세요? 예. 그렇군요. 자, 워싱턴 해병전우회는 뭐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왜 되죠? 지금, 네. 등록되시면 50분이 되시고요. 네.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더 되겠죠. 네. 예, 더 되시고요. 근데 지금 회비도 내시고 참 회원으로 그 등록되신 분은 한 30명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워싱턴주 해병전우회 최선 회장 그리고 권영원 자문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아주 연말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전우회와 함께 Toys for Tots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을 여러분들이 새로 사셔서 H마트 각 지점에 12월 11일까지 이 현재 있는 수거 박스에다가 넣어주시면은요. 이것이 이제 미국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무렵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이요. 그죠? 아, 네. 좋죠. 여러분들 함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세한 또 문의하실 분들 253-651-5796 253-651-5796으로 아, 죄송합니다. 5976입니다. 253-651-5976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주 해병전우회 최선 회장 그리고 권영훈 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